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 영성 TV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게이오스 노렌스님의 재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영상은 우리들이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탁월하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부요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과 부족의 저주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것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면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빈곤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빈곤함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분히 주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빈곤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변화가 올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빈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필요한 것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고 넉넉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충분함을 초월하셔서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빈곤은 나의 인생에서 나의 것이 아니라고 거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달라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난해서 드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줄 때부터 형통의 순환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형통은 내가 얼만큼 소유하느냐로 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부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은 다릅니다. 내가 얼만큼 줄 수 있느냐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주는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가난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계획을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의 계획에 이어 금년에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저에게 충분한 재정이 없는 시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비용, 일꾼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드는 비용, 그러한 시점에서 가난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요? 그때 저는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비전으로 인해 증가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드리게 되면 갑자기 그 비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얼마나 은행에 돈이 있느냐로 놓고 볼 때 많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에게 거의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억만장자도 가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부유함과 사람이 보는 부유함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베푼 모든 것은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 확장하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순환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계속해서 증가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좋은 순환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체계입니다. 여러분이 주는 것이 증가될수록 더 많은 것이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주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잘못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다음 추수를 위해 주님이 주시는 씨앗이 무엇인지. 그랬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드리기를 원하는 액수를 헌금합니다. 순종의 씨앗. 사실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생적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드리게 될 때 주께서 가난의 악순환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삶은 가난하느냐 아니면 부유하느냐로 나뉘게 됩니다. 실제로 게이오스 노렌스님의 이야기를 실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들을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물질은 자신의 시간이며 생명입니다. 그렇게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때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때마다 벼랑 끝에서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신다면 쉽지는 않지만 늘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타인을 위해 주라 하시는 감동이 있지 않은지, 또는 오늘 주님의 일을 위해 내가 주님의 전에 드려야 하는 감동이 있지는 않은지, 그 순종은 하늘의 공급을 받게 하며 풍성하게 이 땅에서 누리는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